윤현민 이사님. 자, 제약 바이오주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셀트리온 그룹주를 중심으로 해서 제약바이오 섹터에 좀 훈풍이 좀 불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셀트리온 관련돼서는 상당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서 지금 이제 판매를 하는 이제 어떤 제품 중에 하나죠. 지금 제가 볼 때는 허주마가 뉴질랜드 의약품 관리청에 의해서 지금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좀 선정이 됐다라는 좀 뉴스가 좀 나온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합병과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사회를 통해서 지금 이제 배당과 관련된 부분들, 현금 배당 좀 특별 배당을 좀 했다라고 좀 뉴스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 현금 배당 한 700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1000억대가 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50% 이상의 좀 배당금이 늘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합병 기준이 관련돼서 분명히 좀 계속해서 이슈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주분들 같은 경우 셀트리온의 어떤 주식을 내년 1월에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합병 기일은 28일이기 때문에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18일부터 좀 거래가 정지되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1월 12일 날 다시 한번 좀 상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합병된 셀트리온 어떤 주가를 내년에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만큼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합병으로 인해서 좀 덩치가 커진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패시브의 어떤 자금도 분명히 유입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합병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거래 구조가 좀 단순화되는 부분들, 여기에 좀 원가율이 좀 개선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원가 경쟁률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좀 대장주라 볼 수 있는 셀트리온 관련 된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력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제약바이오 쪽에서 좀 약간의 좀 섹터로서 나온 것 중에 하나 바로 이제 비만 치료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도 여전히 좀 뉴스가 좀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스위스의 글로벌 제약사 로슈 같은 경우는 미국의 바이오 기업을 지금 약 한 3조 5천억 정도에 좀 인수를 하면서 결국 이제 제약 비만 쪽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볼 때는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도 비만 계열의 치료제 지금 제파운드에 대해서 이제 5일부터 미국에서 현지에서 좀 공급이 개시됐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만 당뇨와 관련된 부분들 상당히 다시 한번 관심을 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선두권에 있는 회사가 바로 한미약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지금 임상 3상에 대한 어떤 계획을 식약처로부터 좀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뭐 대원제약이라든지 뭐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제형을 좀 변경을 하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시장을 좀 공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이런 비만과 당뇨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특화된 어떤 그런 시장이 좀 열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년 1월에 지금 이제 JP모건 스퀘어 컨퍼런스가 좀 열리고 있고, 또 바이오텍 관련된 좀 행사들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이 완벽히 좀 벗어나면서 오프라인에서 어떤 행사가 좀 활발하게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기술 이전에 대한 어떤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분명히 11월부터 조금씩 반응을 하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FOMC 회의를 통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결국 성장주와 좀 어느 정도 맥을 닿게 된다고 하면 또 그중에 하나가 또 제약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혜도 분명히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최근에 뭐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어떤 선순환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한 축인 뭐 제약바이오 섹터에 어떤 관심은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 주변 여건이 좋아지고 있는 점 살펴봤고요. 셀트리온과 한미약품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김덕호 대표님. 자, 메타버스 준비해 주셨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단 최근에 이제 CXL,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익스프레스 관련돼 있는 익스프레스 링크와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지금 전산 처리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온디바이스 AI라든가 이런 굉장히 많은 섹터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반도체들의 부황이 나오는 것은 결국 FOMC에서의 금리 인하에 따른 성장주들의 부담이 다소 완화됐다라는 점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드웨어적으로 착용을 하고 있는 어떤 장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에 대한 서버라든가 혹은 트래픽에 대한 과부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메타버스를 구축에 얼마나 탄탄하게 되어 있는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메타버스라고 말씀드리면은 뭐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게임주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입장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뭐 아바타를 뭐 만들어서 내가 뭐 나만의 캐릭터를 만든다든가 뭐 나와 좀 별개의 어떤 세상에서 또 하나의 세상을 구축한다 뭐 이런 어떤 일종의 두루뭉술한 얘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메타버스에 대한 시장은 결국은 현실 세상을 어떻게 똑같이 대입을 해볼 수 있느냐라는 입장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뭐 IoT 그리고 블록체인과 관련된 섹터들도 마찬가지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디지털 트윈은 아시다시피 지금 현상에 있는 모습들을 그대로 데이터화를 입지를 시켜서 뭐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뭐 머신러닝이나 혹은 빅데이터를 대입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뭐 시스템, 보안 시스템까지도 위기 관리가 가능한 역량을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바로 엊그제죠. 이제 표준가 연구원에서는 이런 메타버스가 기존에는 우리가 시각적 효과에만 제한되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활용성이 다소 떨어진다. 그러니 이제는 초실감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6년 동안 29년까지 총 390억을 투하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언급한 이 초실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촉각까지도 메타버스 시장에서 직접 느껴볼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 메타버스 시장에서 뭐 구찌가 메타버스로 어떤 뭐 상품들을 전시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제품을 그냥 구경 정도 하는 뭐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직접 거기에 대한 질감이라든가 혹은 촉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섬세한 뭐 내용들까지도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메타버스라는 시장들은 이런 어떤 빅데이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에 대한 데이터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다음 섹터는 메타버스 시장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때문에 좀 그간 좀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는 섹터 전반적으로 사실 손실폭이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현금화를 하고 싶은 분들도 다소 계실 것 같은데 현재 시점에서 무리하게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종목 차별화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단기적인 매물이 나왔을 때 목표가를 달성하고 나오신다면은 이후에 다시 조정에 진입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 종목을 좀 접근하실 때는 우리가 뭐 위메이드라든가 이런 조금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목표가 선정을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좀 코스피 종목에 편입이 되어 있는 메타버스 종목들은 조금 더 꾸준하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주 알아봤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현민 이사님. 네, 오늘은 뭐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하나 좀 가지고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종목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HK이노웬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HK이노웬 같은 경우는 뭐 3분기 실적 상당히 좀 양호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개별적으로 봤을 때 매출이든지 영업이익 자체는 좀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좀 양호한 실적을 좀 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매출액 같은 경우 한 2,200억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24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특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좀 성장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지금 섹터에서 제가 볼 때는 좀 매출에 관련된 부분이 상승을 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케어 캡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주요 파이프라인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 삼상에 따른 아무래도 좀 마일스톤 좀 수치로 인해서 역기저가 작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국내에서 K캡의 좀 매출의 성장이 좀 어느 정도 견조했다. 여기에 또 중국의 K캡 같은 경우가 로열티가 좀 반영이 되면서 아무래도 좀 3분기에 좀 실적에 좀 어느 정도 밑거름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3분기에 좀 호실적이 4분기에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지금 K캡에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좀 수출이 잘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잘 팔리고 있고 해외에서도 수출이 호조가 되고 있다는 점 분명히 4분기에도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다가 이제 수액제 같은 경우가 상당히 고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영업에 대한 부분들 레버리지가 좀 작용을 하면서 영업 이익률 자체가 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전 부분에서 매출의 이제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4분기까지도 지금 실적에 대한 훈풍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내년에 좀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있는데 바로 이제 국내의 K-캅에 대한 어떤 파트너사에 대한 부분들 계약이 연장될 것이냐 혹은 뭐 계약이 좀 변경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따라서 좀 수수료율도 좀 하락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수수료율 자체가 좀 하락이 된다는 것 자체는 영업에 대한 마진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대한 실적도 분명히 기대감이 좀 존재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4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조금씩은 나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전년 동기 대비 200% 정도 증가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뭐 내년 같은 경우도 올해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영업이익 자체는 50% 이상의 좀 증가하는 어떤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가 같은 경우는 11월 초에 어떻게 보면 신고가를 좀 작성한 이후에 지금 좀 눌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고점 대비해서 10% 이상의 좀 조정이 나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다시 한번 반등의 포인트를 좀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좀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현재가에도 충분히 좀 매수가 좀 가능한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전고점 넘어서는 47,5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타이트하게 37,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K 이노엔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목표가는 47,500원, 손절가 37,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덕호 대표님. 네, 지난주에 스트리밍 관련 얘기를 드리면서 네이버를 소개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네이버 한 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커리스 모션 캡처 스타트업인 무빈에 최근에 투자를 했는데요. 이 무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 게임을 만들 때 모션 캡처를 한다고 하면은 뭐 실제 연기자분이 이제 뭐 쫄쫄이를 입고 막 이렇게 연기 액션을 취했을 때 캐릭터가 움직이는 모습들을 영상들을 한 번씩 보신 적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 마커리스를 적용한 부분들이 우리가 자율주행에 활용을 하고 있는 라이더 센서를 활용 그래서 이제는 쫄쫄이를 착용하지 않아도 이런 어떤 캐릭터들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충분히 가능한 기술들을 가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에 이제 CBT를 출시를 예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잠깐 소개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뭐 네이버는 취직을 비롯해서 이제 뭐 게임 산업 쪽을 좀 다시 육성을 하려고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런 어떤 마커리스 모션 캡처가 이제 가능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최근 흥행하고 있는 뭐 버추얼 유튜버라든가 이런 어떤 스트리머들을 유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유용한 기반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스위트홈2가 이번에 이제 공개가 되면서 이제 잠실 야구장이 마찬가지로 이제 공개가 된 이후에 그 상황들을 이제 좀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네이버가 갖고 네이버 랩스에서의 어라이크가 지금 활용을 하면서 이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영화계 산업들도 마찬가지로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들이 절실해지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OTT 기술에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혹은 이런 VFX 구현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접목된다는 점을 볼 때는 네이버가 이런 저력들을 계속 꾸준하게 키워나가고 있다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동 지역에 대해서도 또 마찬가지로 훈풍이 또 메타버스에서 훈풍이 들었는데 제페토의 네이버 제트가 이번에 UAE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샤르자 미디어와 협력을 하게 되면서 버추얼 아티스트를 육성하고 그리고 메타버스 영화제를 개최하는 등의 방안들을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미 이제 사우디와 마찬가지로 뭐 1,300억이 넘는 규모의 어마어마한 디지털 트윈 사업을 수주를 한 바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무기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때문에 이제 지금 보유하셨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현재 지금 단기간에 계속 꾸준하게 지금 주가들이 회복을 하다 보니까 좀 현금화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만은 무리한 비중을 늘리시지 않은 한도에서라면은 충분히 내년 하반기까지 목표가 28만 원을 한번 노려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손절가는 제가 18,000원을 제시를 드릴 텐데요. 그만큼 이제 내년 하반기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미국 시장에서의 분위기와 더불어서 반도체 시장에 대한 변화 부분들을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폭을 넓게 드렸습니다. 오히려 이제 상반기 내에서 조금 수익 실현을 하고 싶은데 내가 이 구간 이상 이하로 떨어졌을 때 조절을 좀 하고 싶다. 비중 조절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손절가는 21만 원으로 조절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네이버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목표가는 28만 원, 손절가 21만 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